할렐루야, 어, 오늘은 어, 성령으로 기도할 때란 제목으로 앱에 서서 어, 6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말씀도 또 기도도 봉사도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육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먹는 것은 한 40일 안 먹어도 생명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한 일주일 안 마셔도 살수 있어요. 그러나 호흡은 단 5분만 안 해도 뇌가 죽습니다. 뇌세포가 파괴되면 재생이 잘안 돼요. 재생이. 금방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뇌사하면은 사망의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늘 깨워서 호흡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영적인 맥박.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돼. 마귀의 모든 진, 사단의 진을 파쇄하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하면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전쟁 속에 있으면서도 전쟁이 끝났다 생각을 하면은 그건 적군에게 완전히 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전쟁 상태다. 그렇게 해야 무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군사의 수를 늘리고 새로운 무기들을... 자꾸 확보를 하고 늘 깨어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 그리고 여차하면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그 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나라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18절에 6장 18절 에베소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가 효과적으로 응답이 되고 강력한 기도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가공할 무기가 될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마청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형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또한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은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능력이 아니라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위. 예.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응?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질투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눈이 돌아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정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하고 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갈 때 음? 성령께서는 매우 질투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신다. 시기하신다.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딴 눈을 파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딴 남자, 딴 여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질투 안 난다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당연히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것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친히 강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하시되 탄식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거 무슨 말인가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기도하기 탄식이란 말이 참 듣기에 조금 애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탄식이라는 건왜 탄식하느냐?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절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성령님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행여나 그렇게 될까 봐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이 자식이 혹시 잘못될까 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그건 거룩한 소원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탄식이라 그 탄식을 누구나 부모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친히 강구 하신다 중보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뭐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는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응?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뭐 필요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할 대상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 내 가산을 정리하고 네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러자 그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비둘기처럼 학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을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15년의 삶이 연장이 될 것이야. 15년에서.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기야가 확증을 얻기 위해서 저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자 이사, 이사야가 말합니다. 해가 앞으로 갈까 아니면 뒤로 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거꾸로, 10도를 해가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시간이 정지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주의 법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요 나라, 같은 히스기아 시대에 중국은 요 나라에, 요 나라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실제로 시간이 정지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성경학자들은 10도 기울렀다면 약4 0 5분 정도 시간이 정지한 걸 말하는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 사이에도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대에 히스기아 시대에 일어났던 해가 멈추는 기록이 그전 세계의 기록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가 흔들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주의 법칙까지도 바꾸어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알 겁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또 꼴방을 찾아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 있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나. 그러면 스마트폰 또 찾아보고 말이에요. 이것저것 하면서 자꾸 이게 뭔가 헷갈리는 거야.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합니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응. 영적인 무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에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박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일종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행함입니다. 기도는 행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잘할수 있다는 이거 매우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쉽게 기도가 장시간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운동처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맥박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배 이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은 기도하러 모인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먼저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한 후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관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 놀라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개인적인 간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도에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정력대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력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얘기.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뭘 먼저 기도해야 될지 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우선 순위가 뭔지가 잘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헷갈릴 때가. 이것도 원수의 방해입니다. 기도를 해방하는 원수의 방해예요. 성령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감사하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께 의존하는 기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집회를 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병원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 암환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난치병이 있는 환자들 위해서 또 기도를 받기 원하고, 또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낫게 해주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죄를 데려가겠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내가 데려가겠다. 멀리 안산에서부터 폐암으로 기도받으러 집회에 참여한 한참 동안 다닌 분이 계셨어. 그분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호흡기를 달고 산소통을 꽂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리고 또한 가고, 또약한두 시간 가차에 걸려서 또 참여하고, 어느 날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그 마음속에 "내가 이 형제, 이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런 얘기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그참 듣기가 그렇습니까? 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어, 이제는, 어, 천국으로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변하는 거야. 와. 천국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그렇게 변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은 소천하셨는데 그 부인이 하는 얘기는 은혜스럽고, 그냥 뭐, 천국에 왔다 갔다, 그냥. 음?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봤다. 음?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으로 꼭 기적적으로 낫는 것도 치유지만, 온전한 치유는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전한 치유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주 안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음? 다시는 애절함과 슬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기도가 그의 마음 속에 그냥 천국이 임지해 버린다, 천국.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보고 기도해 보고,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죽은 후에 일어나는, 죽는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에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 확... 그래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미리 다 유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주님 앞으로 간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치유요. 아름다운 회복입니까.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직 때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나는 많이 봤어요. 위암 3기, 4기 환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간암 3기 환자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시고 중간자실에서 뇌가 3분의 1이 빠져 어 수술로 제거된 환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 주시는 건 봤다 이거예요. 응? 중환식으를 크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그막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러면 저는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늘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늘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laughs>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 안에서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성령에 임재하시면 평안이에요. 결코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laughs>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가 왜 기도를 싫어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무기예요. 영적 무기.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크루즈 미사일과 같은 핵폭탄과 같은 영적 무기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귀신들을 동원하여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쪼물에게 악령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너 누구누구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면 너 나한테 죽어? 응? 다짐을 몇번 하고. 왜냐?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네가 죽는 거야. 우리가 죽는 거야. 그 기도의 그 불을 불폭탄이 말이에요. 미사일처럼 날라와서 우리의 진을 다 파쇄해버리는 거야. 그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 주세요. 뭐, 뭐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야. 그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수의 지는, 회방하는 역사를 파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존먹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해 공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도록 괴사를, 괴계를 꾸미는 마귀의 역사를 멸해버리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파쇄해버리는 것이.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왜 합니까? 뭐 달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응답의 역사만을 바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회방하는 마귀의 능력을 파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10장 6장 11절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마귀의 방해 공작을 파서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응답이 됐어, 기도하니까. 그러나, 3주나 걸렸잖아요. 왜 3주 걸렸어요? 마귀가 방해.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함이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기도가 있지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 또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바로 내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뭘 말해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뭘 말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생각 속에 문자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기도, 마음이란 말은 헬라우 원어로 news,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인 푸뉴마, 나의 영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내 생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며 이것을 번호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고. 독일 말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영을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이게 방언 기도라는 게 나오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성도들 120여 명의 선도 성도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랬어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뭐 여러 각 지방에서 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예언의 기도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성령 충만할 때그 성령 충만함이 내 육신의 뇌에 언어를 총관하는 이 중추신경인 측두엽에 그 성령의 정기적인 펄스가 있는 거예요. 전기 충격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임팩트가. 그 임팩트가 어디로 가느냐? 열두 번째 히포글로스스로 가는 열두 번째 뇌의 신경이 혀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두 번째 신경이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고린저전서 14장에 나온 방언은 내가 방언을 하고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다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나 한 마디로 한 언어로 한 방언으로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기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그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성령과 연합하여 내 영이 기도할 때내 영이 바로 혼을 통하여 내 몸을 주관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과 연합하여 그렇게 되면 갑자기 혀가 그냥 막 돌아가네. 그래서 그방언이란말 자체가 글로사예요. 혀의 언어다. 성스피크 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혀가 떨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어? 기도하게 하실 때왜 혀를 주관하실까? 뭐 손을 좀 떨리게 하거나 머리를 좀 도리도리 흔들리게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몸을 좀 떨게 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혀를 주관한다 이게 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혀가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혀가. 혀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방향타와 같은 거예요, 방향타.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게 한다니, 여러분 작은 키가 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목표를 달리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영적인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혀를 떨리게 하느냐, 혀를 주관하느냐, 왜 말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혀로 말을 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모든 다른 은사, 아홉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막에 있어요. 믿음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어? 방언과 방언 통에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그 중에서도 모든 다른 은사들은 다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만큼은 내 자신에게 덕을 세운다. 이게 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해서 그 혀를...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가 내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방언한 적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절 16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어?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그러한 기도의 방법이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잘 되게 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언제보다도 쉽게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은사로서 이거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무슨 일을 하든지. 진료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를 할수 있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성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생기의 능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어요. 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응? 어?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내가 죽게 되었다. 고민이 돼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잠깐 깨어있으라. 그러나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자마자 그냥 코라 떨어지니 코를 골면서 코라. 심하게, 세 번이나 갔는데 다 자고 있어. 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란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란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스피릿이야. 푸뉴마. 영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원치 않냐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자고 만다 이거야. 왜냐?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 승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제자만 끓는 기름가마 속에 두 번이나 들어가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종신토록 요한계시록 작성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뿐이에요. 그만큼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배가 고프시고 피곤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갔다 이거. 그러나 그때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기는커녕 더 생기가 충만하였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주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바로 성령의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해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며 원수를 신원하시는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생기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늘 간증하고 있어요. 알 때는 너무 피곤하고 속도 미식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생기가 이몸 이 안에 들어와서 죽을 육신도 살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게 되는 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도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오고, 우리 가운데 생기 생수가 넘침과 같이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났어. 저 뽕나무를 바다 위에 던지우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사랑한 자의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뽑아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산을, 산과 같은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산을 옮겨버리라고 할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인 내가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해, 붙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바로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정가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어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